안녕하세요. 덕골새삼회입니다. 오늘은 10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셋째 주 토요일이고에 저기 이제 버섯철이 거의 끝난 것 같고 해서 내년 구강털을 위해서 오늘은 농이 내년 21년도 농이 정찰 사냥을 미리 나와봤습니다. 조금 더 일찍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부려봅니다. 오늘도 화이팅하고 열심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향은 남동이에요. 남동. 살짝 벗어나면 북동으로 살짝 이어져서 일단 남동 방향으로 올라와 봤는데 이게 참나무가 수령이 크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수령이 많이 되지 않았고 여기 진달래나무, 잡나무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현재는 지금 고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300고지, 3,400고지, 500도 올라가지 못한 300 정도 되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일단 영상을 한번 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차들 확률 빈손 깡산행 100%인 거 알고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늦게 나온 편이고 그래도 열심히 운동할 겸 열심히 돌아보겠습니다. 가을 단풍 구경하면서 조금 진행해 봤더니 이렇게 다람쥐가 도토리를 까서 자기 저장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얘네들이 통째로 껍질째 모으는 게 아니고 다 까서 모으고 있네요. 가을 숲속의 부지런함. 다람쥐 이렇게 저장해서 얘들이 관리가 되나? 걱정됩니다. 위에서 돌이, 낙석이 굴러와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다람쥐들이 이렇게 저장해서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아유, 걱정입니다.